네, 글로벌 뷰 김도원입니다. 간밤 있었던 글로벌 주요 이슈 네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나스닥 지수가 4% 넘게 하락을 한 가운데 종목들 가운데에서는 전기차 관련주 리비안의 폭락세가 두드러졌습니다. 주요 주주들의 지분 매각 소식이 잇따르면서 간밤 리비안은 20% 넘는 폭락세로 장을 마감했는데요. CNBC의 보도에 따르면 리비안의 초기 투자이자 4대 주주인 포드가 리비안의 주식 1억 200만 주 중에서 800만 주를 매각할 계획이라고 하고요. JP모건도 1,300만에서 1,500만 주를 매도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최근에 리비안 이렇게 악재들이 굉장히 많은 상황인데요. 공급망 문제로 인해서 올해 생산 목표치를 당초 계획의 절반인 2만 5천 대로 하향 조정한 바 있고요. 또 포드가 자체 전기 트럭을 만드는 것도 리비안에게는 악재가 되고 있습니다. 주가는 올 들어 75% 이상 급락을 하면서 작년 고점 대비 6분의 1 수준까지 내려온 상황인데요. 사실 간밤에는 또 리비안 한 종목뿐 아니라 다른 전기차 관련주들이 일제히 급락을 했기 때문에 또 오늘장 국내 관련주들에 미칠 영향들도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이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시장이 급락세를 이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JP모건은 경기 후퇴가 임박했다고 볼 수 없다라는 진단을 내놓았습니다. 지난주 시장의 매도세는 근본적 문제가 아니라 기술적 흐름과 공포 그리고 시장의 유동성 감소 때문이고요. 그리고 코로나가 끝나가면서 나타나고 있는 경제활동 재개와 견조한 기업 실적 그리고 노동시장 호조를 봤을 때 불황으로 치닫고 있지 않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에너지주에 대한 비중 확대 의견을 제시했는데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에너지 수요가 공급을 20% 초과할 전망이고 또 현재 가장 저렴한 섹터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간밤 에너지주들은 국제유가 급락과 함께 일제히 밀리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이런 변동성들 함께 확인을 해보시면서 투자 전략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간밤 연준이 발표한 기대 인플레이션 지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소비자들의 전망이 역대 최고치보다는 낮아지고 있습니다. 간밤 발표된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은 6.3%로 지난 3월 역대 최고치였던 6.6%보다는 하락을 했는데요. 이에 따라 내일 밤에 공개되는 4월 CPI도 소폭 하강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안심할 수 없는 것은 가계 지출 전망이 8.0%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점인데요. 소비자들의 물가 불안이 지속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최근에는 이렇게 인플레이션 피크 아웃에 대한 이야기들이 종종 나오고 있긴 한데 연준에서는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찍고 하강한다 하더라도 그 과정이 굉장히 고통스러울 것이다 라는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렇게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도 잘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플과 화이자, 맥도날드 등 글로벌 매출 비중이 높은 미국 기업들이 달러 강세로 인해 피해를 입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간밤 나온 보도에 따르면 시가총액이 1,000억 달러가 넘는 미국 기업 중 달러 강세로 피해를 입는 기업들이 작년보다 두 배가 넘는 20곳이 넘는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하는데요. 화이자와 애플, 맥도날드,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플랫폼 등이 그 기업들 중에 속해 있습니다. 최근에 달러 인덱스가 103선에서 움직이고 있는 등 달러 가치가 최고치 수준을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연준의 금리 인상 기조가 본격화되면서 당분간은 이런 달러 강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또 기업들의 실적에 미친 영향들도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글로벌 뷰 주요 뉴스 4가지 모두 확인해 봤습니다.